육군 51사단이 경찰과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수송에 대비한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 몇 차례 수정과 보완을 거쳐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출 방침인데요. 윤현수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가상의 코로나19 백신을 실은 수송 차량이 경찰과 군사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보건소로 들어섭니다. 차량 뒷문에 붙어있는 특수 봉인지를 떼고 백신의 온도와 수량 등을 확인한 뒤 백신을 실어 나릅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 군장병들이 민간업체 백신 수송 요원과 보건소 백신 담당자의 뒤를 따르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합니다. 곧이어 보건소 내부의 백신 저장고에 도착하고 수량 이상 없으시죠? 네, 백신 수량 맞습니다. 수량을 확인한 후 저장고에 백신을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군은 백신 탈취 등 사건을 사전에 완벽하게 방지하기 위한 경계와 순찰 등 절차도 경찰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저장고를 중심으로 군과 경찰이 건물 안팎을 순찰하고 CCTV로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수송과 접종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군은 이번 사전 점검 이후 각종 절차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철통 경계를 펼칠 방침입니다. 코로나는 고리라이 이길 수 없습니다. 파이팅!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한 수송과 보관 등 전반을 책임지게 될 우리 군.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완벽한 지원으로 국민들이 백신을 신속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